HLB의 문자 사인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25일부터 24일부터 쭉 보시면 47,850원. 47,850원. 49,350원. 5만 원. 지금으로 보면 귀여운 가격이죠. 근데 저때도 심사숙고해서 주의하면서 지금 26일 날만 문자가 다섯 통 나갑니다. 26일 날만. 무슨 얘기냐면 5만 700원 편입, 49,650원 편입,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편입, 51,300원에 5%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또5% 편입, 또 52,300원에 5% 추가해서 드디어 10% 편입, 53,000원 목표 주가 58,000원 기준 잡고 신규 편입자는 5% 편입, 비중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 10%는 기존에. 그렇게 하고 이제 27일 날도 또 편입의 기준을 잡고 또 차익 실현도 하고 계속 병행을 합니다. 그게 5만 6천원의 비중을 또 유지해요. 4만 3천원부터 들어가서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한 거란 말이에요. 목표주가 상향 6만 2천원. 그죠? 이게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5만 3,900원 비중 유지하고 5% 추가 편입해서 10% 비중 확보하고. 이게 30일 날 대박 터지는 거지. 얼마, 5만 3,900원 하냐요, 지금. 얼마 그런데? 56,500원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추가해서 10%꽉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10%를 다 채운 거야. 55,000원, 6,000원 수준에서 다들. 현재가 얼마야? 57,500원까지 올라왔어. 신규 편입자 아예 없으신 분들, 주말에 가입하신 분들 5% 편입하세요. 프로그램 수급 확인하시고 편입하세요. 거래대금 6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13입니다. 편입하세요. 계속해서. 58,500원에 신규 편입자 5% 추가해서 아예 신규 편입자 있죠? 편입하셔서 어떻게? 10% 채우시라고. 프로그램 매수 확대되고 있다고. 10시 15분 기준에 거래대금 6위, 프로그램 순매수 7위로 올랐다고. 이게 30일짜 문자에 계속 62,600원, 고점 63,600원, 25만 주에서 프로그램 좀 축소했어. 아이, 그러면은 고점 대비 2%, 또 61,100원, 4%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끝. 그 전량 차익 실현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평균 2만 뭐 1,500원, 2만 1,500원, 6만 1,500원, 6만 1,500원 정도의 전량 차익 실현이 됐는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수급이. 그래서 급격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6만 1,500원 대비 프리미엄을 얹어주더라도 6만 3,000원에 10%를 편입하자. 6만 3,000원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65,500원에 또5%더 추가해서 15%. 그럼 대략 평균 단가가 6만 한 4천원 나올 겁니다. 6만 3천원에 10%를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6만 한 4천원 조금 안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5% 채우고 있고 그러고 나서 6만 7천원 이탈되면 10% 차익 실현. 왜? 고점 6만 8,800원인가를 찍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과도하게 밀리면 27%까지 올라온 건데 27%까지 올랐는데 주말에 금요일 날10% 갖고 온거 전량 차익 실현에 조금 더 윗가격이지만 재차 편입을 해서 또 충분하게 수익이 났어. 27% 올랐는데 상한가 들여다볼려다가 쭉 밀리면 안 되니까 전량 차익 실현. 결국은요. 쭉 밀렸어요. 쭉 밀려서 우리는 67,000원, 66,000원에 차익 실현을 다 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하나가 지금 빠진 거야. 58,800원 5% 비중 유지가 아니라 6만 1,500원인가 6만 500원인가에 편입을 들어가요. 근데 현재가 58,800원에 5% 비중 유지하시고요. 변동성 확대 부담이 돼서 관망을 합니다. 손절 가격 57,000원 이탈되면 일단 손절하십시오. 이번에 들어간 거 손절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됐는데 순간적으로 깨고 돌렸기 때문에 손절이 안 되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는 거죠. 그 다음날. 그래서 다음날 5만 1,000원까지 밀려요. 그래서 내가 손절할 구간이 없었나 봤더니 시초가가 5만 7,000원 위쪽이야. 그래서 손절을 못 하셨다 이거야. 질문이 왔길래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폭등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정리 끝. 정리 끝. 그러고 나서 재편입은 거래 터지고 돌리면 재편입합니다. 거래 터지고 돌렸죠. 실패가 되더라도 정리하고 나서 또 기준 잡아야죠. 9월 1일 날 기준에 다른 분들은요, 개파락 3%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5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편입 개별 기준에. 그리고 우리는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6만 원에. 또
편입하세요. 6만 8,000원에도 유지 가능합니다. 비중을 더 늘려드릴까 하다가 어제 바이오니아나 HLB 비중을 5%씩뿐이 못 잡아드렸어. 원래는 한 10% 그 이상도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큰 수익을 내드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바이오니아는 9만원 문자를 발송했지만 이탈이 안 돼가지고 95,500원, 96,000원의 전량 차익실현이 됐어요. 비중이 5%라는 게 좀 아쉽고, HLB도 62,500원 정리를 했는데 8%까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65,000원대까지인가 더 올라갔어요. 좀 아쉽지만 일단 차익실현 하고 내일 또 들여다본다. 그래서 HLB는 문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HLB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적고리가 달릴 때에 27%까지 올라온 저 종목을 아주 단순합니다. 한투가요. 한투가 매수가 쫙 들어오다가 쫙 팔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투에 대한 HLB의 비중, 변동성의 기준에 점유 비중을 잡아서 올려드려요. 그냥 무슨 뭐 HLB입니다, 끝내준다, 이게 아니야. 24일날 급등 나온 날이 있어요. 24일날. 그 급등 나왔을 때 어느 창구가 매수했니? 얘네들은 매집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매집을 해, 얘를. 그냥 단기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이 돼 있고, 아, 매집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 성향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한투 쪽에 매수와 매도의 그 거래량 기준 비중이 상당하더라. 뭐 키움, 그 다음에 개인선호 창구 미래에셋 대우를 빼고 나면 뭐 순위에 꽤 많이 높게 올라와 있더라. 그럼 한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0일날 그 폭등 랠리가 나올 때, 예? 이 HLB의 영향력, 그날 당일날 수급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30일, 8월 30일 이때 보시면 한투가 28만 4천 주를 사잖아요. 190만 주 매수에 매도가 162만 주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 재미나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한투가 매수를 쫙 하다가 매도 창구 순위에 없었어요. 5위 안에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투가 일방적인 매수만 한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한투가 폭 튀어나오더니 창구 매도 상위에 5위 안에 들어오면서 한투도 별로 산 게 없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한투가 좀 매도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한 게 굉장히 크게 달린 겁니다. 그럼 7월 18일 이후에 한투가 지금까지 기준에 7월 15일, 15일 이후에 한국투자증권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친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했을 때 거래량합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개인선호창구의 키움, 미래에셋, 대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니야. 다섯 번째 기준인데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거래를 넣었다 뺐다 한 쪽. 방향성의 기준을 잡아준 쪽. 이런 것도 다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응? 그냥 대처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더라도, 종목 하나를 놓고 보시더라도 이렇게 창구 동향까지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 소중한 자산이. 결론적으로 이제 HLB의 이러한 그 창구의 수급 범위까지 다 잡아내고요. 그리고 30일 날 경우 같은 경우에 9시 22분부터 해서 55,900원 플러스 4%입니다. 8월 30일 9시 22분 플러스 4%입니다. 8월 30일 9시 22분 플러스 4%입니다.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이날 27% 올랐다고. 문자가 9개 나왔다고요. 27% 오르고 우리는 두 번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고. 27% 오르고 종가는 얼마에 끝나요? 플러스 몇 프로? 9%로 끝납니다. 27%로 올라갔던 종목이 9% 끝나. 우리는요, 68,400원 올라왔던 종목에 대한 매도 사인이 67,000원, 66,000원. 왜? 매직 계산기에서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럼 이쪽도 지금 이날 8월 30일 날 개장초 녹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HLB 8월 30일
11시가 있네. 개장촌 없고. 아, 10시가 있네, 10시가. 10시 거 볼까요? 질투하지 마세요. 10시부터 해서 녹화만 저 8월 30일 날몇 번을 해줬냐고. 여기 보시면은 얼마예요? 14%네 벌써. 9시에 4%였고 벌써 14%네. 14%의 프로그램 쪽에 수금이 막 들어오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때가 10시 40분이었다고 치면 10시 40분이잖아. 10시 46분. 그럼 저때 당시 10시 46분 그 기준을 봐야지. 우리는 9시 22분에 일단 편입의 기준. 지금 여기서만 몇 개요? 10시 46분, 11시 38분, 1시 15분, 1시 21분까지. 네 번을 녹화를 했어. 장중의 기준에. 그리고 텍스트를 이렇게까지 올려드려.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올려드리고 텍스트 자료 올려드리고 전략 잡아드리는데 이때가 4.10% 오른 거야. 9시 22분에. 거래량은요, 180만 주. 거래대금 벌써 이미 1000억. 2000억만 터져도 23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온다고 그랬죠. 20위 전후에. 근데 벌써 1000억이야. 9시 22분에. 그럼 거래대금 순위 최상이지. 10시 8분 기준에 거래대금 6위. 프로그램 순위에서 13위. 57,500원. 오, 좋아. 58,400원이 8%니까 57,500원이면 얼마야? 한 6%, 7%죠. 4%에 들어가, 6%, 7%에 들어가. 그래도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VA 발동됐습니다. 강보합에 출발했습니다. 강보합부터 27% 갔다고. 문자 9통 나갔다. 내일 한번 문자 폭탄 받아보세요. 종목 하나에, 제대로 된거 종목 하나에. 그냥 문자 대통, 5통, 6통, 7통 와서 비중 10%, 20%, 30%까지 채울 수 있는 종목이라면 채워서 이런 27% 상한가 수익을 내서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싶으면 녹화 방송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잖아. 그냥 수익 나서 기분 좋아서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내일 맛있는 거사 드셔도 되잖아. 지금 원래는 우리는 10% 이상 상승 종목 1조 이상짜리는 10% 이상 상승 종목 편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19.93% 만약에 고점 돌파해도 또 들어간다. 거래대금 프로 매수 1위다. 눌려? 눌리면 눌릴 때마다 또 들어간다. 예? 지금 전화를 주시는데 벨소리가 자꾸 울려서 지금 신경 쓰여요. 예, 전화 안 받으면 냅두세요. 이러면은 전화통화 한쪽 끝나면은 다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하려고 전화를 하셔?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하시면 되지. 응? 정신없게. 8월 30일 기준에 몇 시? 11시 37분. 얼마? 16.20. 프로그램 매수 44만 주까지 확대. 한투가, 이날 한투가 이렇게 91만 주 정도 매수한 걸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 쪽이 68만 주 매도니까, 그럼 최소 20만 주 이상 한투가 매수를 했다는 거야. 시장 주가에 미친 영향이 센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한투의 매도가 급격히 표출이 됐지. 그러면서 한투의 매수가 10만 주대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저 68,800원까지 찍은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예요. 9%까지 막 쭈르륵 쭈르륵. 쭉쭉쭉 밀리는 거야. 8월 30일 날. 이건 9월 2일이고, 이제 9월 2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린 보합에서부터 영상을 다 올려드렸잖아. 아,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유튜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를 보고도 매매를 못 하시는 거고. 우리는요. 개장 초부터 거래 터집니다 해서 들어가서, 그 거래 터진다는 게 뭐야? 거래대금 최소 2천억 넘기면 되겠다. 근데 2천억만 터집니까? 이날 거래대금 1위였다고. 이날 거래대금 1위. 그럼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 거래량 터지면서요, 흐름에서. 따라 붙고. 눌려? 눌린다고 들어가? 에이, 거짓말쟁이들. 교육을 받으셔야지. 눌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렸어? 눌렸는데 못 돌려? 만약에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의 수급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붙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 수급이 강하면 눈에 보여지는 수급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아니라면 이런 데서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거예요. 또 눌려? 눌린다고 따라 붙나? 아니지. 들어올리면 따라 붙는 거예요. 응? 아, 나 여기서까지 편입 못했어? 그럼 손절 감안하고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지. 왜? 앞전에 거래 터졌을 때 내가 따라 붙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 아니면 말고.
그러나서 여기서부터는 뭐 차익 실현 범위를 들여다보는데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막 들어와요. 확대.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왜? 여기가 27% 올라간 건데 저 27%까지 올라가고 68,400원이네요. 68,400원 27%까지 올라가고 이제 3% 남았는데 아 그 3% 보려다가 밀리면 상한가 안 먹고 말지. 보합에서부터 수익 다 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 방, 두 방, 세 방 막 깨져. 우리는 무조건 정리해요. 무조건 정리야. 이때 물량 던진 게 한투 쪽에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전략을 가지고 간 거죠. 한투가. 어찌 됐건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HLB의 차익 실현 범위를 옛날이에요. 옛날.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응? 요꼬리의 기준에 절반은 여기지만 밑에 돌릴 때 편입 기준. 다 교육받으셨잖아. 방 안에서 눈 안 나 하고. 또 장악형의 기준. 응? 개파락에 돌리는 흐름의 기준. 어디를 못 들어가겠어요. 얘를.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대로 HLB의 기준 거래량 1,000만 주로 상향. 뭐 아까 방송할 때 800만 주도 얘기했습니다만 변동성 뭐 7% 이상 10%까지 보려면 1,000만 주. 오버슈팅은 한번 나올 때가 또 됐고요. 그렇게 해서 뭐 베스트난 이슈 부분에 따라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위로 한번 움직였다 꼬리 달리면 무조건 도망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뭘 붙들고 가. 그리고 그 뉴스 나오고 조종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남들처럼 수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익들을 다 가져가줘야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러니 스페셜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겠냐. 우린 뭐 손절 없겠어? 오늘도 손절해. 한국파마도 손절해. 손절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 손절 못한 또 조종 종목도 있고. 응?